안녕하세요. 네, 올해 2020년 육군 전산직 7급 군무원에 합격한 최명수라고 합니다. 좀 다른데 일단 9급 같은 경우에는 다섯 과목이 있거든요. 일단 국가직 기준으로 얘기하면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 일반 정보 보호론이에요. 반면에 이제 7급 같은 경우에는 국어, 영어, 한국사의 자료 구조론, 데이터베이스론, 소프트웨어 공학, 정보 보호론 이렇게 일곱 과목인데 국가직 같은 경우는 영어가 사라졌고 지방직은 올해까지 남아 있어요. 근데 내년부터는 이제 국가직은 공통 과목이 필색으로 대체되고 지방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어랑 한국사가 빠지고 국어랑 전공 네 개에서 다섯 과목으로 바뀌거든요. 그냥 기출 문제집 사서 그냥 계속 그것만 반복적으로 봤거든요. 보통 이제 토익 많이 따시는데 제가 토익이랑 비교를 해드리면 GTF에서 나온 문제 파트가 문법, 듣기, 독해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요. 문법은 토익보다 압도적으로 쉽고요. 독해 같은 경우에는 토익이랑 비슷한데 조금 더 쉬운 편이고 대신에 듣기가 토익보단 좀 어려워요. 듣기가 한 파트당 6개에서 7문제씩 나오는데 각 문제가 질문이 없거든요. 질문을 듣고 본인이 직접 써야 되는 거라서 듣기 연습을 좀 많이 했고 문법이랑 독해 같은 경우는 계속 연습하다 보니까 점수가 잘 나와서 한 보통 늦어도 한 2주에서 3주 정도 하루에 3시간씩 한다면 무난하게 취득할 수 있어서 전 GTF를 선택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국가직 7급이랑 병행하다 보니까 공무원 한국사 공부하면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도 준비를 했거든요. 정말 공무원 한국사도 기출 문제를 풀어봤지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도 기출 문제를 봤는데 확실히 공무원보다 쉬워요. 공무원 한국사 문제번 계속 반복적으로 보신 분들이라면 그냥 한국사 기출 문제만 계속 반복적으로 봐도 1급은 그냥 쉽게 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예, 국가직은 그래요. 네. 제 생각에는 아마 전략을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국가직 7급을 할 거면 그것만 올인을 하든지 아니면 지방직이나 공무원 7급을 한다면 그 두 개 중에 하나를 할 건지 좀 전략을 잘 선택해야 될 것 같죠. 아무래도 내년을 준비하신다면 공무원이랑 지방직은 아직 도움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다, 그러니까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 세 개를 다 노리고 동시에 준비하는 건 사실 거의 어렵다고 봐요. 제가 현직자분들 들어보니까 좀 그냥 단정하게만 입으면 된다고. 꼭 그 군인이 아니니까 네. 군인 옷을 안 입는 거죠? 네, 군인이 아니어서 군복은 안 주고 그냥 정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단정하게만 입으면 된다고. 너무 튀지 않고. 육군은 그럴 수 있어요. 네. 군무원도 순환근무 주기가 있어가지고 좀 공무원이 인기가 많다 보니까 이제 공무원 쪽도 여자분들이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스터디했던 사람들은 합격했습니다. 네. 아, 저 혼자 남자예요. 네. 먼저 일단 군인이 우선이라서 군인 먼저 제공해주고 남으면 지원을 해주긴 해준대요.